JN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, DJ, 그리고 허니베저 레코드라는 일렉트로닉 뮤직 독립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한 1, 2년 정도는 DJing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냥 JNS라는 이름으로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DJing을 많이 했는데 제 앨범 작업을 한동안 되게 못했던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6월부터 오늘까지 그 새로운 EP 작업을 막 끝낸 상태입니다. 뭐 아무래도 제가 하는 장르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드럼 머신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두 개에서 또 드럼은 거의 뭐 99%? 약간 좀 퍼커시브한 사운드가 다른 데서 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리듬은 다 여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헤드룸마커스 이번 그 비트 테이프는 아날로그 장비로만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해서 이 탄츠바 여기서만 나온 소리로 작업을 했어요. 사실 이게 막 요즘 되게 막 팝이나 가요의 사운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. 되게 먹먹하고 그냥 약간 바보 같은 소리들이거든요. 사실 요즘에 막 엄청 그렇게 브라이트하고 막 진짜 막 짱짱한 소리들 많은데 이거 사실 넣으면 생각보다 되게 믹싱하기도 어렵고 약간 너무 소리 안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 나름의 되게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우스나 테크노 트랙에서는 확실히 충분히 많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팝한 사운드를 내기에는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걸로만 하기에는 사실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레이어링 많이 하고 막 이펙트 많이 주고 이러면 그 요즘에 쓰는 샘플팩 같은 게 결국엔 그런 데서 많이 나온 거니까 그거를 내가 거꾸로 재현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악기가 가진 그냥 장점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고 있어요. 사실 막 무슨 장르는 무슨 악기로 막 쓴다 이런 공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. 뭐 덥스텝은 막 무조건 메시브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것처럼 제가 뭔가 내고 싶은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악기들도 사실 뭔지 알고 또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기도 한데 이거를 또 다른 제가 막 이런 갖고 있는 악기들로 비슷하게 막 소리 내다 보면 또 전혀 다른 소리 같은 것도 좀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그게 나름 제 시그니처 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그 소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유니크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어쨌든 하고 있는 장르에서는 본인만의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일렉트로닉 뮤지션들, 프로듀서들은 보컬이나 뭐 이런 랩이 있는 트랙들도 있지만 없는 트랙들이 더 많고 그 본인만의 막 사운드, 리듬, 그루브 막 이런 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. 그리고 조금 더 그런 플로우에서 어떻게 틀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귀로 되게 많이 듣다가 몸으로 들어보려고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이 직접 피지컬하게 사운드가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연두를 해요. 그래서 뭐 이 작업실이 솔직히 막 완벽하지도 않고 뭐 되게 그런 룸 어쿠스틱이 엉망인 방인데 만약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저 옆에 방이나 아니면은 차 안에 이런 데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피지컬한 감. 그 베이스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귀로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노하우가 아닐까? 90년대 생각을 처음으로 했을 때는 사실 힙합 음악이 제일 많이 떠오르긴 했어요. 그 90년대 워낙 그 힙합에 그게 컸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우스 테크노 뭐 디트로이트, 시카고 막 이런 데서 나온 그런 그 배경도 사실 되게 비슷하긴 하거든요. 옛날 막 재즈, 소울, 펑크 이런 샘플을 가져다가 드럼 머신으로 뭔가 해보고 그게 조금 작법의 차이지 사실은 굉장히 비슷 했다고 저는 지금 와서 우리가 다 돌아보면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낸 것 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유럽 일렉트로닉 음악들 중에 다프트 펑크의 90년대 앨범 뭐 아니면 뭐 뱃보이 슬림 막 이런 것들 그들의 초기작 같은 작품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. 또 그런 미국의 하우스 테크노 이런 것들이랑 홈워크 앨범 중에 뭐 다프트 펑크 트랙 되게 러한데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90년대 그런 그 느낌이지 않았나? 그런 거를 뭐 따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안에서 그런 90년대 느낌을 조금 내볼까? 이번에는 뭐 사운드나 아니면 그냥 그런 작법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90년대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매체가 한정돼 있고 인터넷도 막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인터넷도 막 시작되는 시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진짜 막 서브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이렇게
큰 흐름 아니었나?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가장 중심을 두고 만드는 거는 리듬인 것 같아요. 리듬. 그게 꼭 드럼으로 표현이 되든 아니면 어떤 그 멜로디적인 걸로 표현이 되든 지향점은 이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진짜 좋은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언더그라운드 씬이라는 게 그냥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되게 좋은 프로듀서, DJ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